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토마토를 장마전이나 장마철에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토마토를 정말 잘 키우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토마토 우리가 겨순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겨순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제거하시죠. 완전 과학적으로 왜 토마토 겨순을 제거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겨순을 제거하는 거하고 토마토가 좀 크게 달리게 하고 토마토 병 안 들게 하고 그래서 토마토 잘 키우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토마토 아래 통풍이 잘 되게 제가 모조리 다 맨 아래는 잎을 다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토마토가 열려 있는 곳 일루 하방에서 토마토가 열리잖아요. 그 밑으로는 제가 모조리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밑바람이 치게 했습니다. 이 장마 때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는 무조건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잘 통해 갖고 토마토가 과습이나 이런 걸로 병이 안 걸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토마토 겨순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자, 보면 이 원줄기나 보다 겨순이 훨씬 더 지금 크게 열렸습니다. 자, 뭐, 겨순 대박이죠. 겨순이 이 원줄기보다 더 굵게 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겨순을 안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겨순이 자라면 영양번식에 집중을 합니다. 영양번식이 뭐냐면 이 잎에 이파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토마토에 집중을 안 하고 잎이나 줄기 이런 거에 번식을 집중하는 걸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이제 토마토거든요. 그런데 겨순을 제거해 줘야지 영양이 토마토로 갑니다. 그러니까 잎만 우죽순 늘어나 가지고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양번식만 하지 생식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겨순을 제거하는데요,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잎하고 줄기가 막 뻗어나가요. 이런 잎들이 줄기하고 막 우죽순 막 뻗어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꽃하고 또 다른 겨순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제 이 토마토가. 그러면은 토마토가 마치 겨순에서도 열려요. 겨순에서도 토마토가 열립니다. 예, 그러면 아까우시니까 안 자르게 되고, 아, 나 잘 열리는데. 근데 토마토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예, 겨순에서. 열리긴 열려요. 예. 그런데 원줄기나 이런 데서 열리는 것보다 훨씬 안 달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아요. 빈약하고. 그래서 토마토가 열려도 빈약하고 작고 안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못한 결과가 이제 바로 겨순에서 열리는 토마토들입니다.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 원줄기가 굵어져야 되거든요. 이 원줄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원줄기가 굵어져야 돼요. 그래서 토마토는 이제 원줄기가 굵어져야 되는데, 이 겨순을 안 자르게 되면은 이 겨순이 이게 영양 성장을 계속합니다, 이 겨순이. 그러면은 여기서 영양을 입하고 막 무한 번식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겨순에서 꽃이 다 열리거든요. 여기서도 토마토가 열리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이 무한 반복을 이게 계속해서 계속 겨순이 나오고 계속 꽃이 열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토마토는 원줄기에서 토마토가 열리는 게 많이 열리는데, 원줄기가 한마디로 메인 본부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겨순을 자르는 겁니다. 겨순을 자를 때 주의할 점인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요 가까이 자르면 안 됩니다. 토마토는 자른 데서 1cm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요렇게 한 이렇게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이렇게 겨순을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영양번식을 해가지고 토마토가 쓸데없이 계속 이게 겨순에서 계속 꽃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겨순에서도 계속 꽃이 열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겨순 잎이 자라고 하면서 계속 원줄기에서 많이 달리는 토마토 특성상 이 겨순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겁니다. 겨순을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마토를 자리가 없다 보니까 화분에 두 개씩 해가지고 10개를 화분에다 심어서 촘촘하게 심어서 저는 초기 새끼 때부터 겨순 제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가까이 심었다 보니까 좀 촘촘하긴 한데, 예, 뭐 보통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심어야 되죠. 원래는 보통 조금 더 넓게 심어서 더 통풍을 잘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가깝게 심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통풍 잘 되게 다 해줬고 중간중간 겨순도 미리 초기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제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비바람에 찢어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줄기마다 이런 식 끈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에다가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람 불면 그냥 찢어져서 그냥 토마토 열리다가 아까운 거 다 죽습니다. 예, 찢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저도 지금 끈으로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다 묶어줬습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가지 같은 거 늘어진 것들이 있으면 다 묶어가지고, 예, 여기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토마토 열려서 가지 찢어지고 바람 불면 이제 장마 때 그냥 비옥으로 막 툭툭 쳐지면서 다 찢어집니다. 예. 토마토 열린 거 보여드릴까요?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토마토 이 안에 지금 새까맣게 달렸습니다. 지금. 와,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막. 예? 새까만.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 뭐 방울토마토 지금 익어가는 것도 하나 있고요. 뭐 많이 달렸습니다. 예. 막. 아주 고추. 이제 막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커지는데. 예. 여기도 많이 달리고요. 이거 거의 뭐 토마토 반, 뭐 가지 줄기 반입니다. 이거. 예. 엄청납니다. 지금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예. 많이 열렸죠. 예. 자, 보세요. 이 방울토마토도 엄청 크게 열렸고, 여기 지금 하나는 여기 익었습니다. 예,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 여기 뭐 이쪽에 큰 토마토들. 와, 이 안에 뭐 새까맣게. 예. 새까맣습니다. 여기 뭐. 뭐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우 어머니 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막 새까맣습니다. 지금 막 셀 수가 없어요. 네. 네, 토마토를 지금 이제 거름을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거름을 계속 줘야 되는데 장마 때는 10일에 한 번 주시고요. 보통 15일에 한 번씩. 이거 육아거름 농협에 파는 거. 육거름용인데 농협에서 파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사다 쓰시면 돼요. 저 농협 거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위에다 올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건 웃거름이라서 이게 땅 속에 주는 게 아니라, 예. 화분 하나당 저는 두 주먹씩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면 두 주먹에서 한 세 주먹 줘도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들은 거름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장마 전에 이렇게 해주면 장마 내내 비가 오면서 이 고형분 거름이 아니면은 씻겨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탕 빨아먹듯이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이걸 장마 때 해주면 잘 자랍니다. 15일에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하는 방식마다 다른데요. 모두가 다릅니다. 토마토는 보통 5화방에서 한 7화방 꽃이 피는 위치가 7번째 이상까지 안 키운다라는 거를 보통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첫 번째 피고 두 번째 피고 세 번째 피고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꽃이 피는 거 이상은 안 키우는 게 보통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잎을 줄기를 계속 키우게 되면 자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2m, 제가 이거 2m 50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놔둬서 계속 올리면 올라갑니다. 예, 한 3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토마토에 이제 좀 집중이 덜 되죠. 그래서 거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위에 생장점을 이걸 자르지 않고 계속 위로 키워가지고 먹는 건데, 아,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 높게 계속 키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여기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여기를 딱 차단시킵니다. 끝에를 생장점을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게 해서 밑에서 빨리빨리 받아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밑에서만 받아먹는 거는 토마토를 튼실하게 따먹을 수 있고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높이 키우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수에선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높게 해서 한 2m 30, 80 뭐 이렇게 막 키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높게 지주대를 해가지고 이거 오이집게, 이거 호박집게 이걸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사서가지고 이걸로 계속 집어가면서 가을까지 저 높이까지 키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좀 튼실하게 크게 키워서 남 찬바람 나기 전에 빨리 따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장점을 차단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토마토가 가을까지 늦게까지 따먹는 건 사실인데요. 찬바람이 나면 모든 농작물들이 수확량은 좀 줄어듭니다. 가을에 심어먹는 걸 제외하고는 봄, 여름에 심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 수확량이 현저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우회를 한 7번째 꽃이 열리는 위치에서 생장점 차단하고 밑에 있는 거에 집중하게 밑에서 팍 튀어가지고 따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순 제거하셔가지고 이거를 물속에다 담가놓으면 일주일이면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물속에다 담가서 뿌리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 겨순을 따로 심습니다. 그러면은 큰 토마토는 안 되지만 쬐끄만 토마토 정도는 여기서 그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순도 따갖고 버리지 마시고 다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요. 이거 뿌리 꽂아가고 뿌리 내리면 일주일이면 새까맣게 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래도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지만 몇 개 정도까지 따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땅에다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삽목할 때는 햇볕에 두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다가, 반 그늘에다가 물 꽂아 두시고 물은 자주 갈아 주세요. 시원하게, 더우니까 요즘에 매일 갈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수확하실 때 이렇게 파란 토마토 수확하시면 큰일 납니다. 토마토는 파란 거 이게 독이 있어 갖고 잘못하면 사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죠. 이 토마토에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익으면서 이제 서서히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덜 익은 걸 따게 되면 분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동물은 죽인다고 하고요. 실험에서 독성이 약하지만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많이 먹었을 때는 안 좋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먹는 것으로는 큰 문제가 크기는 되진 않는데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배탈이 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파란 토마토는 절대 따지 마시고요. 파랬을 때 따지 말고 완전 빨개졌을 때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만드는 그 라이코펜, 이 토마토가 붉은색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코펜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그 활성산소를 배출해 준대요. 우리 남자들 전립선암, 여성분들 유방암, 그 다음에 소화기계통, 왕, 이 위암 같은 거, 그런 걸 예방해 주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다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토마토 한 반 개만 먹으면 우리 하루 권장량이 여기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당질, 뭐 칼슘, 철린, 비타민 A, B, C, 2, C, 그 다음에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뭐 골다공증에 좋고 비타민 K 풍부하고 칼슘 뭐 빠져나가는 거 방지해주고 피부 건강, 눈 건강, 변비 예방, 당뇨병, 심장 건강, 혈압 예방, 섬유질 풍부, 주름 방지해준대요. 멜라닌 색소 생기는 거를 기미 예방을 해주고 고혈압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니까요. 나트륨 배출해주고 암 예방에 좋고 대박입니다. 근데 유럽 속담에는요,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에는 병원이 장사가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영양가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토마토 많이 사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